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청춘의 묘약으로 알려진 고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마리는 엽기과의 한 해살이 덩굴 식물로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고마운이라는 뜻으로 고마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수분이 촉촉한 습지대와 냇가 및 강가에서 아주 흔하게 찾을 수가 있는 식물이고, 꽃은 7월부터 단홍색으로 피기 시작합니다. 꽃마리와 이름이 비슷해 꿀의 원천이라는 뜻을 지녔고, 고마니와 꼬마니 등의 여러 이름이 있으며, 콩나물처럼 한꺼번에 뭉쳐서 큰 군락을 이루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마리는 영양성분이 매우 높고 수분함유량이 다른 식물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혈액정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 혈액 내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물질을 몸 밖으로 잘 끌어내줍니다. 하지만 잡식성이 강해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까지 흡수할 정도로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니 청정지역에서 채취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소나 염소, 닭 등의 가축들이 아주 좋아해 사료로 제조해서 이용되며 전초 속에는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마리의 맛은 쓰면서 맵거나 평하며 작용 부위는 폐와 간, 대소장, 경락에 들어가고 전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르시카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마리에 함유된 페르시카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해독해주는 성분으로 간을 보호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혈관에 쌓인 혈전의 침착물을 억제해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항균력이 강해서 장티푸스균과 이질균, 콜레라균의 세균이나 진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체내염증 및 식중독을 없애고 설사와 위장염을 잘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혈액 속에 침투해서 염증과 독소 반응을 일으키는 폐혈증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며, 그 밖에 폐기능이 쇠퇴할 때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폐의 열과 염증을 삭혀주는 작용이 강해서 세균성 감염 증상을 치료하고 폐렴과 폐결핵에 유효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침과 천식, 폐렴으로 인해서 기관지염이 심할 때는 고마리를 건조시켜 물에 달여서 먹으면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약재로는 항균력이 뛰어난 삼백초나 어성초를 함께 달여서 먹기도 하며, 폐암과 간암이 있는 환자들이 복용하면 암을 줄이는데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마리에서 추출한 성분이 노화를 진행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주름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고마리 추출물은 엘라스타아제와 콜라겐아제의 생성을 억제 및 저해시켜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엘라스타아제는 피부탄력을 유지해주는 엘라스틴을 분해야 하는 천적이며, 콜라겐아제 역시 피부탄력의 필수요소인 콜라겐을 분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리는 피부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어 현재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피부에 마사지를 할 때는 생잎을 직지어서 소금을 조금 넣은 후에 알코올에 소독을 시켜 하루 2, 3회씩 바르면 피부 노화와 주름살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상처와 습진, 아토피, 마른 버짐, 종기 등을 치료할 때 사용하고, 잎과 줄기를 직지어서 상처에 붙이거나 바르면 출혈이 멈추고 염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논문 실험에서 고마리의 페르시카린 성분은 혈관염증 관련 단백질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고지혈증과 혈관성 치매, 중풍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마리를 건조시켜 꾸준히 복용하면 전립선염과 방광염, 요도염, 자궁염, 대장염에도 개선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는 고마리 10g에 물 700ml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2회분으로 나누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식용으로 먹을 때는 3, 4월에 고마리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팔팔 끓는 물에 넣고 1분 정도 살짝만 데쳐주면 됩니다. 참고로 너무 많이 데치면 죽사발이 되거나 유효 성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 입순이 시들시들할 정도만 데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채반을 받쳐놓고 데쳐진 고마리를 찬물에 부어줍니다. 다음은 흙과 불순물이 빠질 정도로 2, 3회 정도 씻으면서 헹구어줍니다. 물기를 적당히 뺀 다음에는 다진 마늘과 당근을 썰어서 넣고 그 위에 참깨를 한 스푼 정도 뿌려줍니다. 이번에는 간장과 참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골고루 손으로 묻히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깨를 살짝 뿌려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나물회에도 초무침이나 비빔밥, 볶음밥 또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등에 넣고 끓여서 먹어도 맛과 향이 일품이 됩니다.
특히 고마리의 매운향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향신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민물 매운탕이나 생선 요리에 넣고 사용하면 감칠맛이 납니다. 고마리는 간독성 및 해독작용이 우수해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처럼 술안주로 마시면 숙취해소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고마리는 특별하게 큰 부작용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시켜 약으로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서 약효가 오르기 때문에 꼭 용량을 잘 지키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